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이번에 교육받으신 분이 그 HTS 활용법 있죠? 네, 제가 하고 있는 것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하고 있는 활용법을 네,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S를 일단 끄고요. 미래에셋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HTS를 다운로드 받으면 네, 미래에셋 카이로스 네, 앱이 생기거든요. 앱을 클릭해가지고 공인 자기 비밀번호 있죠. 비밀번호를 치고 네. 치고 들어가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치고 들어가면 화면이 이게 빈화면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돼요. 빈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본인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은 일단 제일 앞에 여기 앞에 보면은 그 주식 종합이라고 있거든요. 주식 종합 제일 위에. 위에 좌측 위에 보면 주식 종합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요. 종합 화면이 이 종합 화면에는 여기에는 이제 관심 종목, 네, 관심 종목 저장한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또 차트에다가 놓으면 한쪽은 관심 종목, 한쪽은 차트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도 업종 누르면 주도 업종들을 볼수 있고 그리고 순위 이제 상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상승 순서대로 나오고 하락률로 하락 순서대로 나오고 순위를 보니까 볼수 있어요. 시가총액 순으로 하면 시가총액 순으로 나오고요. 체결 강도 순으로 하면 체결 강도 순으로 나오고 여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볼수 있고 또 외국인 기관 이거 매수 매도 볼수 있고 볼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에 좀 거의 다 있어요. 이쪽 게요. 예. 그리고 뭐 추정 시장별 그 투자자별도 볼수 있고 체결 내역도 볼수 있고 잔고 예수금 일지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종합 화면을 일단 띄워놔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관심 종목에다 놓고 이렇게 보거든요. 관심 종목에 놓고 보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매도할 수 있고 매수 정정 취소가 다 됩니다. 그리고 시황 누르면 또 시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에다 놓으면 신용 얼마 쓰고 있나 신용도 볼수 있고 거래원도 볼수 있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고 있나 그 내역도 볼수 있고요. 아, 또 차트 다루면 차트를 볼수 있어요. 차트 그리고 일자별로 넣으면 일자별 거래 내역을 볼수 있고요. 시간별로 넣으면 시간별 있죠. 시간별로 거래 내역 걸 수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워놓으면 일단 집에서 공부할 때는 네 공부할 때는 여기 이제 현재가에다 놓고 이쪽에는요, 네, 현재가, 호가, 업종별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그 주식을 할 때는 여기를 호가에다 놔요, 호가에다 놓고 공부할 때는 현재가에다 놓습니다. 현재가에다 놓고 밑에는 호가에다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는 차트에다 놓거든요. 차트인데 여기는 월봉 차트에다 놓습니다. 월봉 차트에다 이렇게 놔요. 월봉 차트로 놓고 밑에는 그리고 위에는 차트다 놓고 한쪽은 관심, 한쪽은 일봉 차트다 이렇게 놔요. 일봉 차트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봉자도 놓고 이제 주봉자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걸 그리고 이제 종합화면을 이제 위에다 이렇게 놔요.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꾸밀 때, 네, 꾸밀 때 어떻게 꾸미냐면 이렇게 꾸며놓고 한쪽에다 이렇게 밀어 몰아놓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있잖아요. 관심 종목 창을 여기 이제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클릭을 하면은 관심 종목 창이 뜨거든요. 이걸 뜨면은 이거를 바로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처음에 만들면 이게 이제 이게 조그맣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요. 조그맣게 생기는데 밑에 끌어가지고 크게 늘리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큼 늘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칸인데, 위에 보면은 여러 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위에 여기 보면은 네모나게 쪼개진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두칸 만들고 싶으면 두 칸, 세 칸, 네 칸,
5관, 6관, 본인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2칸 누르면 2개가 생깁니다. 관심 종목이. 조금 벌리면 이런 식으로 2개가, 양쪽으로 2개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개만 해놓거든요. 1개만. 네, 1개만 저 같은 경우는 해놔요. 1개만. 그리고, 이거 좀 지금 이렇게 좀 줄여놓습니다. 이게 화면이 크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2인치를 쓰고 있는데 화면이 커가지고 다 나오는 분들은 굳이 뭐안 줄여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줄여요 이거를 이 정도로 밑에 뭐 시가 고가 저가는 안 보고 이 정도로 줄여놓습니다. 줄여놓고서로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띄워놓는데 차트는 이제 업종 차트 있죠. 업종 차트. 네. 업종 차트를 클릭을 하면은 뜨거든요. 근데 밑에 거래량 그런 건다 없애고 목만 해놔요. 거래량 보지는 않고 이게 그렇게 이걸 좀 줄이고 늘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또 밑에는 주식 차트를 해놓거든요. 차트를 위에 보면은 차트가 있어요. 제일 위에 게 하나 둘셋쭉 보면은 중간쯤에 차트라고 있거든요. 차트를 클릭하면은 또 이제 주식 차트를 클릭을 해요. 이렇게 뜨거든요. 옆에 이렇게 뜨는 거 이건 보기 싫으니까 화살표를 없애면 없어져요. 밑에 이제 그봉 있잖아요. 거래량 봉. 이 거래량 봉이 있는데 저는 거래량 봉으로 안 보거든요. 봉으로 안 보고 옆에 이런 거 수치창 이런 거 뜨는 거 이거 이런 것도 저기 안 보기 때문에 없애버려요. 체크해가지고 그 오른쪽을 클릭하면 뜨거든요. 체크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밑에 봉도 여기 X표가 있어요. X표를 눌러버리면 없어져요. 봉이 밑에. 거래량 봉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크기를. 이 정도 만들어가지고. 여기 밑에다 이렇게, 밑에 공간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공간에다 놔요. 이런 식으로. 월봉을 볼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아주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면은 클릭을 해가지고 좀 줄여요.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이 정도로 맞춰 놓습니다. 이게 맞춰 놓고 그리고 또 ELW를 수시로 봐야 되니까 ELW 그 종목 검색 있거든요. 여기 제일 위에 보면 ELW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종목 검색을 클릭하면 여기 ELW 종목이 뜨거든요. 종목이 뜨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체 코스피 200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코스피 200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여기 콜푸 뜨는 거 원하는 걸 해놓으면 돼요. 콜로 해놓든지, 풋으로 해놓든지, 아니면은 콜푸 전체를 다 해놓고 싶으면 다 해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보통 이제 내려갈 때는 풋으로 해놓고, 상승장에서는 콜로 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래량 순서대로 해놓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해놓습니다. 거래량으로 바꾸네요. 그럼 거래량 많은 것부터 이렇게 쫙 뜹니다. 그 옆에는 전체에다 놓고, 네, 전체에다가. 바로 옆에 건 전체 1개월, 다음 달 거, 다음 달 거,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만기일이. 네, 전체에다 놓으면은 거래량 순서대로 딱 뜨거든요. 거래량 해놓으면. 어차피 그늘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이 다가오면 또 다음 달 거를 할 때도 있고 한데, 대체로 이제 ELW는 하시는 분들이 예, 근원물 걸 제일 좋아하니까 굳이 그 거래량 없는 그 차월물 그런 건 쓰질 않습니다. 몇달 남은 거는 잘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 예를 들어 그 종목 검색을 끌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여기 차트 위에다가 이렇게 놔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건 항상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치 걸 때나 가끔 내가 자신 있을 때 단타할 때만 쓰기 때문에 수시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또 ELW 단타를 하려면은 선물 차트가 필요하거든요. 선물 차트. 그 차트에서 보면 또 선물 차트가 있어요. 네. 선물 옵션 차트를 클릭하면은 되게 뜹니다. 뜨면은 밑에 또 거래량 없애고, 이게 크기를 조절해가지고 끌어서 크기를 조절해가지고 10분 봉에다 놓고 봐요. 저는 5분 봉, 2분 봉. 3분 봉, 1분 봉이었는데, 10분 봉으로 해가지고, 이 왼쪽 밑에다가 끌어다 놓거든요. 이 왼쪽 밑에다 끌어다 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장중에 이제 이게
차트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죠. 바가몬에서 단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될게 뭐가 있냐면 ELW를 클릭하면은 그 밑에 ELW 시세 옆에 보면은 ELW 종목 정보라고 나와요. 이게 뜨거든요. 이 종목 정보를 꼭 봐야 됩니다. 이걸 또 여기 밑에다가 끌어다 놔요. 이 정도에다가. 그러다 놓으면은 이 정보를 보면은 미래 그 ELW를 클릭을 해, 푸스 클릭하면 정보가 다 떠요. 여기에 행사가가 나오고 기축가가 나오고 이 종목에 대한 현재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만기일이 언젠가 이거 나오고 다 나와요. 푸신지 콜인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 정보를 여기다 해놔야 돼요. 이 ELW 그 행사가하고 기축가를 수시로 봐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차이 나나 봐야 되고 그 매수하고 특히 매수할 때, 네, 매수할 때를 꼭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밑에다가 하나 띄워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차트가 그참 HTS가 그다 이루어진 거예요. 형태가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제 매매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아이 종합화면이라겠죠? 이 종합화면 호가에다 놓고 그리고 여기는 시간별로 거래되는 거 수시로 봐야 되니까 시간별에다 놓고 그리고 여기는 매도 매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수시로 매도 매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매도할 때는 여기서 이제 매도 매수할 때 여기서 매수 사고팔고를 다 하는 거죠. 여기서 평상시 이제 그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관심 종목 양쪽으로 놓고 이제 관심 종목을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이제 보는 거죠. 관심 종목 보고 싶을 때는 관심 종목을 클릭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그리고 관심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위에서 이제 관심 종목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쭉 해놓고 이제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 그리고 차트를 보고 싶을 때는 차트를 이렇게 보고, 종합주까지도 차트를 이렇게 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 보고 싶을 때는 관심 종목 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공부할 때는요, 그거 좀 틀려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녁에 공부할 때는 여기를 현재가에다 놔요. 현재가에다가. 그리고 밑에는 호가에다 놓고, 여기는 차트, 일봉에다 놓습니다. 일봉에다가. 밑에는 항상 월봉이 돼 있어요. 월봉에다 놓고 있어요. 밑에는. 밑에는 항상 월봉에다 놓고 보거든요. 아, 밑에 현재 일봉으로 되어 있는데 월봉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월봉으로. 밑에도 이제 봉이 필요 없으니까 봉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제 밑에 거래량 봉을 없애버리는 거죠. 거래량. 거래량을 없애버립니다. 봉을. 그리고 이제 이게 차트만 나오는 거죠. 차트만. 거래량을 저는 그안 본다겠죠. 거래량을. 직접 봅니다. 거래량은. 직접.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일자별로 거래량을 본다겠죠? 아, 여기 위에서 거래량을 볼 때는 그 일자별로 여기서 직접 숫자로 본다겠죠? 봉으로 안 보고. 봉으로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거래량이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숫자로 봅니다. 직접 거래량.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보면은 설정란이 있어요. 설정. 톱니바퀴 모양 있잖아요. 설정을 눌리고 환경 설정을 하면은 그 위에 이제 기본 환경이라고 있거든요. 위에 기본 환경을 누르면은 그 여기에 보면 수정 주가 적용이라고 있거든요. 수정 주가 적용. 요거를 클릭되어 있는 걸 없애야 됩니다. 요걸 없애야 돼요.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보통 체크가 돼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면 요걸 없애야 돼요. 그리고 아, 이제 상한가, 하한가 표시, 뭐, 고점, 저점 표시, 이런 거 하고 싶으면 하도 되고, 본인이 원하면. 권리락 배당나 요거는 꼭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고점, 저점 표시 하고 싶으면 하고, 최고점, 최저가 표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권리락 배당나 요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고점, 저점이야 뭐 차트 대부분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락 배당나는 꼭 해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됩니다. 수정 주가 적용은 없애야 됩니다. 이건 원래 체크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체크가 돼 있으면 차트가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아니라 쉽게 잘못 그 사실 그대로 나타나지가 않죠. 감자 같은 거 했을 때 합병 감자 새로 등록 뭐 이런 거 했을 때그 금액 차이가 주가 차이가 현저히 나는데 여기가 체크가 돼 있으면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쉽게 해서 차트를 고치는 거죠. 원차트식으로 고쳐버리기 때문에
감자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차트를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됩니다. 없애면은 차트만 봐도 아, 감자를 했구나, 이 회사는 안 했구나, 뭘 했구나, 거래정지가 됐구나, 안 됐구나, 모든 걸다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수정주가 적용에 체크되어 있는 걸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CI테크 같은 경우에 저번에 감자를 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감자 해가지고, 한 20일 정도 정지됐다가 새로 등록됐죠? 그래가지고 500원, 600원대에 등록돼가지고 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만약 그 수정주가 적용 체크를 안 해놓으면은 이갭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서 바로 차트가 이어집니다. 여기하고 같이. 이어져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감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이 차트를 수정을 해놓는 거죠. 쉽게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생긴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공부할 때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거든요. 감자를 했나 안 했나, 뭐 예를 들어서 합병 같은 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볼때 표가 안 나요. 알 수가 없어요. 차트를 보면은 차트만 봐도 알수 있게끔 그 수정 주가 적용 체크를 없애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런 종목을 매수할 수 있어요. 네. 네, 저녁에 공부할 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순위 다 놔요. 여기도 순위 다 놓고 서로 상승률, 하락률 이렇게 놓고서 100개씩 보라고 했죠.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딱 누르면 딱 나오잖아요. 여기 일봉이 나오죠. 밑에는 월봉이 나와요. 이렇게 누르면은 일봉과 월봉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이렇게 HTS 이런 식으로 꾸며놓으면은 그리고 관심종 여기서 볼수 있고. 여기는 이제 업종 차트 볼수 있고, 그리고 해외 차트를 보고 싶으면 여기서 업종에 해외로 바꾸면 되거든요, 잠시. 이렇게 바꾸면 다우지수 차트가 뜨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업종 차트 이렇게 보고, 선물 차트 분봉, 10분봉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ELW 검색하고 싶으면 여기 또 있죠? 있으니까 여기 또 이런 식으로 ELW 검색, 해가지고 이렇게 종목 보고, ELW 종목 보고, 또, ELW 종목 정보도 볼 때는 여기도 클릭해서 보고, 네, 이런 식으로 다돼 있습니다. 화면 한 개로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화면을, 모니터를 한세대 놓고 하면은 뭐다 되는 뭘.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게 더 실용적이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이 화면 하나 가지고 하면 눈을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앉아서 모든 게다 됩니다. 클릭만 하면 다 되는데, 이 화면이 많으면 눈을 수시로 돌려야 돼요. 눈을 수시로. 옆에 보고 막 이렇게 보고. 더 심란합니다. 그게 실제 해보면은. 더 심란하고, 별건 아니지만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또 모니터 많이 살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한다고 해서 또 효과가 더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게. 화면 뭐 앞에다가 뭐 6개씩 막, 저야 이제, 그 계좌를 많이 운영을 하니까 지금 화면 뭐세 개, 컴퓨터 세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계좌 뭐한 두세 개 운영할 때는 그 컴퓨터 한대 가지고 했거든요. 지금 계좌가 많기 때문에 세대 가지고 합니다. 한 대당 한 계좌가 한세 개씩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니터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좀 커야 됩니다, 모니터가. 저는 전에는 27인치 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32인치로 바꿨어요. 32인치로 바꾸니까, 눈이 잘안 보이잖아요. 눈이 좋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은. 그럼 나이가 좀 되면 눈이 좀안 보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좀큰 거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작아도 잘 보이니까, 저도 뭐 25인치, 처음에는 옛날에는 21인치 가지고 이런 식으로 꾸민 게다 했어요. 30대에는. 그런데, 이제 50이 넘어가면, 눈이 40대 중반 넘어가면은 다 이제 이게, 돋보기 써야 됩니다, 좀씩.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를 좀큰 거라는 게 좋아요. 32인치로 하니까, 네,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한대 가지고 하면은 집중이 잘 되고, 눈을 돌릴 필요가 없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아요. 굳이 뭐, 모니터 뭐, 3개, 4개, 뭐, 5개씩 막 이렇게 놓은 사람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놔도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 제일 밑에, 보일라나? 밑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보면은 키면 여기에
코스닥하고 거래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움직임이 떠요. 거래소 지수 움직임이 뜨고 코스닥 지수 움직임이 뜨고 뜨는데 이걸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냥 내비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위에는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 체크를 하면 돼요. 위에는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체크를 해놔야 다른 거다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위에는 이제 거래소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만 계속 번갈아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하다가 그걸 보니까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얼마 오르고 거래소가 얼마 오르고 다 나오잖아요. 내리고가 위에는 두 가지만 나오게 해요. 밑에 또 있거든요. 밑에는 클릭을 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많이 뜨는데 다 지워버려. 여기는 미국 선물이 중요하잖아요. 미국 선물. 미국 선물도 두 가지가 있어요. XNP 선물하고 이 미니 XNP 선물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해놔야 됩니다. 그냥 XNP 선물하고 예전엔 다우 지수 두 개만 처음에는 모를 때는 다우 산업 지수하고 두 개를 해놨었는데 이 XNP 선물이 잘안 움직여요. 왜안 움직이냐 했더니 이건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다. 10시에 예를 들어서 미 선물이 20이 올라오겠다 그러면 정지가 돼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12시까지 수시로 안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요즘에도 계속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미니 XNP 선물 500 이걸 보라겠죠? 이거는 수시로 잘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참고로 해가지고 해야 돼요. 두 개를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밑에는 두 개만 계속 뜨는 거예요. 두 개만 계속 뜹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은 XNP가 지금 선물이 30 올랐는데 이미니는 10밖에 안 올랐다 이런 식으로 틀리기 때문에 이미니를 이미니 XNP 이거를 주시해가지고 봐가지고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우 지수는 안 해놓죠.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다우 지수가 올랐나 내렸나 한번 보면 끝이잖아요. 굳이 그걸 계속 보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중에 변동이 있는 게 뭐죠? 거래소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는 계속 바뀌잖아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 선물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장중에 봐야 될 것만 해놓은 거예요. 쓸데없는 거 많이 해놓지 말고. 네. 알고 있는 거 괜히 그런 걸 장중에 자꾸 뜨면은 걸작거리니까 그런 거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이렇게 설정을 해놔요.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XNP 선물하고 이렇게 요것만 해놓습니다. 요것만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밑에는 뭐 이제 여기 다른 창은 다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HTS를 어떻게 꾸며야 되나 이제 모르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 하는 방식을 설명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저녁에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놓고 낮에 매매할 때는 네, 관심에다 놓고 여기는 이제 호가에다 놓거든요. 거래되는 걸 봐야 되니까 여기는 시간별로 수시로 체결되는 걸 봐야 되고 여기는 매도매수를 해야 되니까 매도매수 창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심 종목 보고 또 ELW 또 움직이는 거 봐야 되니까 보고 선물 차트 또 ELW 탄타하려면 또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꾸며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결판입니다. 네. 더 이상 볼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네,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한눈에. 화면 한개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네. 화면을 여러 개 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개 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그 32인치짜리 모니터 하니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더 크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더 크면은. 예. 너무 커도 안 되지만. 32인치인데, 처음에 27인치로 할 때도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32인치로 바꾸니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해보니까, 뭐, 큰걸못 느끼겠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또 거기에 또딱 젖어 있으면 또 모릅니다. 큰지를. 좀더큰 거라면 좀더 좋겠죠. 눈이 좋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미래에셋, 네, 거기 고객센터 전화를 하면은, 다 알려주니까, 네. 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하면 됩니다. 다 알려줘도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안 알려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방식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뭐 제일 좋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다볼수 있잖아요. 관심종, 뭐 일봉, 월봉, 차트, 주봉으로 바꿔서 보면 되는 거고. 여기 뭐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볼수 있고 선물 차트도 볼수 있고 네. 관심 종목 ELW, 그럼 ELW 뭐다 나오잖아요.
종목 정보나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완결판이에요. 여기서 사고 팔고 할수 있고 차트도 볼수 있고 시황도 여기서 볼수 있잖아요. 시황 볼수 있죠. 예, 종목 시황도 볼수 있고 여기서 종목 시황도 볼수 있고 다볼수 있어요. 일자별 시세도 볼수 있고 시간별도 볼수 있고. 네, 여기서도 뭐 거래원 신용 뭐다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게또 완결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네, 아예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네, 저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로 문의를 해 주세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